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운동도 못하고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신체 활동량이 떨어지면 우울증과 만성질환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자칫 면역력을 떨어뜨려 건강에 더 안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국민체력대기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면역력 증가 홈트레이닝. 지금 바로 국민체력백과 함께 해볼까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운동은 제자리 걷기입니다. 다리를 배꼽 높이까지 끌어올려 팔과 함께 경쾌하게 걷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경쾌하고 활기차게 20초 실시하겠습니다. 다리를 골반 너비보다 약간 넓게 위치하고 손을 깍지 껴서 머리 뒤로 합니다. 등이 동그랗게 말리지 않도록 하며 상체를 숙여줍니다. 날개뼈와 아랫배를 꽉 잡아주신 상태에서 실시합니다. 총 10회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하체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스쿼트입니다. 발을 어깨 너비보다 살짝 넓게 벌려주시고 발끝을 약 15도 정도 돌려줍니다. 팔을 앞으로 뻗어 등과 가슴을 곧게 펴주시고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는 선까지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섭니다. 10회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슬로우 버피 테스트입니다.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상체를 숙이고 바닥에 양손을 짚습니다. 한쪽 다리씩 뒤로 쭉 뻗어주며 다시 양쪽 다리를 몸쪽으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 양손을 머리 위로 만세하여 허리를 곧게 펴줍니다. 20초 동안 실시하겠습니다. 허벅지와 엉덩이에 탄력을 주는 대표적인 하체 운동 런지입니다. 두 발을 골반 너비로 벌리고 허리에 손을 댄 상태에서 오른발을 약 80cm 정도 앞으로 뻗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90도 구부리는 느낌으로 상체를 내립니다. 하체의 힘을 이용해서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오며 양쪽 번갈아 가며 20회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바닥이 고정되어 있는 의자를 이용할 건데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골반 옆에 손을 두고 한두 발자국 앞으로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팔로 지탱하여 몸을 내립니다. 다시 삼두근의 힘을 이용해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어깨 관절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에서 10회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무릎을 대고 실시하여 초보자들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상체 근력을 단련시킬 수 있는 운동입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손을 어깨 너비보다 넓게 바닥에 위치시킵니다. 가슴을 바닥 쪽으로 내미는 느낌으로 내려갔다가 가슴을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팔을 펴며 올라옵니다. 10회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누운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 껴서 머리 뒤로 해줍니다. 양 다리를 90도 위로 들어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이 닿도록 몸을 교차시켜줍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왼쪽 팔꿈치와 오른쪽 무릎이 닿도록 합니다. 번갈아 가며 총 10회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엉덩이 근육과 등 근육 발달에 좋은 브릿지입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누운 상태에서 양 팔을 펴서 골반 옆에 위치시키고 무릎을 세워줍니다. 숨을 내쉬면서 골반을 위로 들어 올리고 이때 엉덩이의 긴장감을 느끼도록 합니다.
다시 숨을 들이쉬면서 골반을 바닥에 내려줍니다. 총 10회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체력백과 함께한 홈트레이닝 어떠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운동은 국민체력백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운동을 하다가 궁금하셨던 점이나 나에게 맞는 운동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온라인 운동 상담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전국에 있는 국민체력백 운동 처방사들이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체력백이 알려드린 홈트레이닝으로 건강한 신체, 건전한 정신을 단련하여 이 위기를 극복합시다. 힘내라! 대한민국!